자, 장성규. 네. 모든 티셔츠는 줄이면은. 네. 장성규. 알겠습니다. 나. 장성규, 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좋았어. 나쁘지 않아. 파파이브. 벙커만 들어가지 마라. 앞에 있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앞에 있지? 네. 자! 으쌰. 저 괜찮죠? 좌측에 한번, 저쪽에다가 한번 무전 한번 네. 쳐볼래요? 나이스! 당연하지! 당연하지, 역시, 내가. 역시, 역시. 벙커가 있어, 왼쪽으로. 참,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니, 그때 저 형님께 전화드리고 나서 스크린에 이제 점검받으러 찾아뵀을 때. 그날 형님이 필드를 갔다 오시고 나서 저를 또 스크린에서 봐주신 거죠. 와, 너무 좋더라고. 근데 오늘도 보면 샷하고 치는 것이 생각보다 막 네. 예전에 막 치려고 막 받고 그랬었잖아. 그쵸, 네. 근데 지금은 다 편안하게 스윙하니까 좋지. 부드럽게 하나 둘 셋 하나 나이스 샷 어우 잘 쳤어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화이팅 요 타법을 네 그, 요쪽만 슥 들어가는 걸로 한번 칠게. 네.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겁니까, 공이? 멀리 가진 않지만 정확하게 가. 정확하게. 응. 샷! 아. 확실하게 오른쪽으로 친다. 7번, 8번. 네. 오, 잘 친 것 같은데? 엣지인가? 엣지? 네. 약간, 들어라. 아, 들었다. 들었어. 오케이. 오른쪽. 네. 밀렸어. 네. 그럴 수 있지? 네, 맞습니다. 맞아. 뭐야? 이거 높고. 엣지에 딱. 야, 좀만 더 길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 와, 큰일 날 뻔했더니 붙었지, 니가. 야, 너 좀만 길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 네. 붙었는데 자, 오 나이스 와 아 이런 거 아주 기본으로 그냥
샷. 와우. 볼품없죠, 형님. 아, 알겠다. 퍼터식으로 하는구나. 네, 이게 마음이 편해가지고. 네, 해보겠습니다. 아, 짧다. 왼쪽을 더 봤어야 돼. 나쁘지 않아. 감사합니다. 그거 있잖아. 네. 지금 잡은 게 뭐였지? 저 샌드입니다. 그거. 네. 그런 거 A로 하면. 네. 더 하기 훨씬 편안하지. 아, A로. 얼른 와야지. 아, 네, 형님. 가야죠. 아유. 하기 전에. 네. 아, 나는 이거 이거 누는 거 되게 쉬워. 이렇게 한번 말하고 쳐봐. 제가요? 응. 되게 어려운데요, 이거. 근데 말하고 쳐봐. 이거 넣는 거 되게 쉬워요. 어, 그래? 네. 어, 쳐봐. 알겠습니다. 되게 쉽다라고 얘기하고 쳐봐. 네. 어, 쉽다. 얘기를 하고. 어, 되게 쉬워. 되게 쉽다. 쉬워요. 쉬워. 쉽지?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내가 집어넣을 테니까 꺼내지 마봐. 네네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쉽다가 생각하면 아쉬워. 나이스! 아쉬워 이렇게. 와. 자. 어우, 감사합니다. 오케이. 고마워. 감사합니다. 오. 저는 들어갈 거라고 아예 기대도 안 하고 하는 거는. 근데 그 느낌이, 네. 아, 쉽다라고 생각하는 느낌하고, 네. 어렵다고 생각하는 느낌하고 보통 할 때가, 그 나이가 많아도 있잖아. 네. 요거는 톡 치면 지가 알아서 톡 내려가서 되게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딱 치기 전에, 네. 아유, 이게 또 안 들어가면 어때? 아, 그리고 편안하겠지. 안 들어가면 어때? 응, 안 들어가면 어때? 안 들어가면 어때?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안 들어갈 건데? 언젠가 들어가겠지. 언젠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되게 공평하거든. 쓰리 퍼팅 할 때도 있고, 네. 원 퍼팅 할 때도 있잖아. 네. 그럼 언제까지 안 들어갈 건데? 맞습니다. 진짜 언제 끝까지 안 들어가는 거 어렵잖아. 그렇죠. 적었습니다. 아유, 장성규.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그대로 놔봐봐. 그대로. 그렇다고 이렇게 놔. 아, 꽂아 놓으라고요? 아니, 아니, 꽂아 놓으라는 거 아니고. 네. 그냥 놔놔. 장난친 거야. 아, 저 무슨 일 있는 줄 알아. 아니, 무슨 일. 어, 가져가려고? 아니, 저. 자! 와, 벙커 넘어갔습니다. 굿샷. 잘 치지? 아우, 형님. 잘 치시는 정도가 아니죠. 아, 날씨 좋다. 아, 그럼. 날씨 좋다, 골프 좋다. 골프 좋다. 아, 장성규도 좋다. 좋다. 옥진 형님은 최고로 좋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버디가 좋다. 아, 그러면 여기서 75? 여기서 75? 어, 그러면은 아, 버디 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나? 자, 저는 95. 아니, 아니. 너 80. 너 80. 80. 어. 자꾸 오늘 왼쪽으로 하니까 오른쪽을 살짝 보고 치겠습니다. 오른쪽을 살짝 보고
들었다가. 와우! 큽니까? 아니, 어우, 살짝 컸지만 샷은 너무 이쁘게 들어갔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보니까 왼쪽으로. 감사합니다. 예스. 아, 구름이 아주 잔뜩 꼈네. 저는 이렇게 살짝 시원하네. 아이고! 자. 어우, 성격 나쁘지 않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성기야, 나부터 할게. 네, 형님. 핀 뽑아드릴까요? 아니야. 가까운 거는 뽑는데, 이 정도는 안 뽑아. 아, 네. 와, 오. 아, 아.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됐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놓겠습니다. 좌측 끝 내리막인가요? 좌측 끝 내리막 심한가요? 거리를 다 보겠습니다, 형님. 어, 내리막 좀 있어. 아, 오른쪽입니까? 오른쪽, 여기. 오른쪽이에요, 형님? 오른쪽. 한 번만 더 놓겠습니다, 형님. 그렇지. 오른쪽 끝. 여기, 제 거리 다 보고. 지나가게 평지 치듯이 버디 퍼팅. 감사합니다. 오, 좋은데 파... 좋은데.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감사합니다. 아쉽다. 아쉽다. 에이. 좋았어. 나이스 파. 네, 감사합니다. 파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제가 공약으로 양파 두 개를 걸었거든요. 공약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 공약을 못 지키면 나중에 언제 한번 형님 채널에 제가 캐디로 한번 오는 걸로. 아, 그래도 캐디 지금. 대신 제가 공 놔드리는 대로 형님이 치셔야 됩니다. 아, 그래? 그거 네가 놔준 대로. 네가 놔준 대로 쳐도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다 하지. 손목 많이 쓰셔야 돼요. 아, 그거 손목 많이 써야지. 아, 간만에 손목 한번 쓰지 뭐. 그거 뭐 그게 평생 쓰는 손목을 뭐로. 이제 땡겨지잖아. 네네. 땡겨지면 네. 네? 치시면 됩니다. 땡겨지면 치 일단 치세요. 아, 네. 땡겨지는 예, 대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준비가 됐으니까. 네. 저런 빠르게 치면 어떻게 될까? 툭툭. 하나, 아, 물에 빠지겠는데요. 아우, 에치다. 어, 엣지요? 엣지! 형님 화이팅! 이타법이 참 좋지. 아, 이거 잘못 맞았다, 이거. 근데, 아이고. 오른쪽에. 자, 오케이, 갑시다. 네, 형님. 어, 괜찮아. 감사합니다. 어우, 야, 이거 잠겼다. 잠겼어.
어우, 땅이다, 땅. 5, 10, 15, 20, 30으로. 자, 보세요. 네, 형님. 이거 탑핑 날 수도 있어. 조심하세요. 네. 자. 와, 나이스. 저쪽인데. 오케이. 어휴, 키가 크니까 아주 성큼성큼. 형님, 형님은 오른쪽 끝 말씀해 주셨고, 캐디님은 왼쪽 끝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똑바로 볼게요. 똑바로 봐.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똑바로 봐. 네. 야, 잘 친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감사합니다. 야, 넌 평지를 잘 치는구나. 그럼 여기서 이렇게 주면 돼. 이렇게 주면 돼. 가자. 나인! 요렇게. 아유, 보게.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형님. 야, 너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8분홀은 얘는 가볍게 팔을 하고 난 어렵게 보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규가 대단한 거지. 확실히 이게 왜 이렇게 형님 거침없는 골프에 나오신 게스트분들이 진짜 라벨을 치고, 왜 이렇게 마음 이게 편하게, 한다감은 있잖아. 퍼터를 진짜 다 집어넣어. 그니까. 나 깜짝 놀랐어. 롱퍼팅 다 붙여. 와. 근데 진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알것 같아. 형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진짜. 항상 18홀은 온다. 그지? 그러네요. 근데 한번 18홀이 안온 적이 있었어요, 형님. 저 필드 갔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3번 홀에서 해저드에 들어간 건데 그냥 치겠다. 그 유틸리티를 들고 들어갔다가 앞에 돌이 한 20cm 되는 게 있었거든요. 요건 제가 넘기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빡 쳤는데 탑볼이 나서 그 돌을 맞고 제 여기를 맞은 거예요. 와, 이 상처가 이거야?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죽어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4번 홀이었거든요.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뒤로 해저드 들어간 거, 뭐, 돌 있다 이러면은 다 벌타 받고. 그래? 18홀이 안 왔던 적이 유일하게. 한번 있었구나. 아, 그리고 저 기권했었던 적이. 아, 그래? 그거는 알아. 그건 얘기하지도 마라. 네, 알겠지. 죄송합니다, 형님. 골프인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편하게 들었다가 하나 오른쪽 괜찮죠? 내비도 봐. 아, 네, 형님 제가 아니, 꽂아놓을게요. 아니, 티는 자기가 꼽아야 돼. 자! 이 티가 좋은가 보다. 혹시 형님 괜찮으시면 제가 드려도 됩니까? 아유, 아니, 그건 안. 와, 이 정도 날씨면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매일 치고 싶어요, 형님. 골프를? 골프를. 진짜 그렇지. 막칠때막 덥다가도 네. 다 끝나갈 때 보면, 아유, 또. 네.
또 그, 야 거기서 한 게임 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혹시 150m 갔을 때 벙커에 빠질 수 있습니까? 지금 150m 갔을 때 벙커. 야 아주 150m 갔을 때 벙커 있냐는 얘기는? 네네. 좀 오른쪽으로 보고 치겠습니다. 그럼 흙라이니까. 네. 이 정도를 보고 짧게 잡고 그리고. 가볍게 툭툭 들었다가 오케이. 아, 나쁘지 않아. 감사합니다. 그렇지. 거기서 올려가지고 네. 붙으면 집어넣어. 알겠습니다. 풀스윙으로. 야! 오.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왔나? 컸네. 아, 성규야. 네. 가자. 네, 형님.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저는. 짧은 아이언이. 아니야, 요 100m는 그냥 바로 봐도 돼. 바로 봅니까? 100m는 돌아가지 마. 알겠습니다. 왼쪽에 벙커가 있네. 다 보이지? 들어가면 어때? 어, 들어가면 어때? 빼면 되지. 빼면 되지. 잘 쳤는데? 거리만 맞으면 딱 붙었다. 와.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100m는 돌아가는 거리가 아니야. 네, 형님. 아니 근데 오늘 처음으로 핀 쪽으로 처음으로 갔어요. 그렇지. 핀으로 슉 날아가는 이때 그 기분. 좋지. 아 근데 형님은 그거를 매번 느끼시니까 그래도 좋으세요? 아 좋지. 핀으로 날아가는 거는 핀으로 딱 날아갈 때 네. 이제 느낌이 있다. 이거 아 셌다. 네. 약했다. 핀으로 가도 근데 탁 해서 아 이거 완전히 붙어서의 느낌이 있어. 그때는 정말. 굉장히 기분 좋지. 와, 이 앞에 떨어져. 여기 떨어지고, 절로. 와. 들어갈 뻔했지? 완전 여기 떨어졌는데? 여기 떨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를, 와, 세상에. 똥똥똥 했구나. 와. 성규야 잘 봐라 이거. 네 형님. 왜 불안한지 내가 설명해 줄게. 네. 아니. 일단 잘 보긴 봤는데요. 요걸 잘 봐. 아 이거를. 이걸 잘 봐. 첫 퍼팅을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두 번째 어떻게 리커버리 하는지 잘 봐. 네 형님. 나쁘지 않아. 그 정도는 채워 지나가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그럼 여지없지? 오빠 나파. 아, 잘 쳤어, 잘 쳤어. 형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잘 쳤어. 아유, 너 이제 잠잘 수 있겠다. 이제 잠을, 밀린 잠. 한 48시간 자야 될 것 같아. 일주일을 못 잤네. 자, 장성규 씨. 네, 형님. 아, 잘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네. 예전에. 네. 예전에 그 성규의 공을 내가 네. 보고 나서 오늘 딱 보니까 네. 야 그때는 골프가 아니었잖아. 근데 오늘은 정확히 골프를 치고 있어요. 네. 아, 그 시간은 역시 장성규를 발전시켰다. 골프도.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선배로서 이렇게 뭐 네. 이렇게 이렇게 멀랑멀랑멀랑 이렇게 커가는 모습이 네.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힐링이 됐고 형님께 늘 배운 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모토가 있었는데 오늘도 뭐 다 흡수는 못하겠지만 많이 배웠고 그리고 사전 인터뷰 때 제가 형님께 칭찬받는 게 목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저의 지난 10년간의 성장 과정에 늘 곁에서 지켜봐 주셔서 크게 이렇게 엇나가지 않고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형님께 실망 안 드리도록 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오케이. 근데 진짜 양파 두 번을 제가 오늘 못했는데 그거는 네. 실망이야. 양파 두 번은 그러니까. 나 이번 라운딩 말고 개인적으로 나간 라운딩에서 네. 꼭 양파 두 번은 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파에서 배우는 게 있거든.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때는 장성규 공을 내가 피해 다녔고 오늘은 피해 다닌 적이 없이 장성규 공을 내가 보고 다녔고 놀라운 차이죠. 네, 놀라운 차이입니다. 성규는 뭐 내가 처음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예능을 처음 같이 할 때 같이 하면서 이제 그 예능에 데뷔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느낀 것은 많이 성장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느낌대로 성장했고, 공은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공도 성장했어요. 근데 일상생활도 예전엔 불규칙 속에 규칙이 있었고, 요즘 보면 규칙 속에 또 불규칙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그 묘한 매력이 있는 거죠. 예. 네. 진짜 엄살 많이 뿌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잘 치셔가지고. 아니, 제가 그 한다간 배우도 그렇고, 다른 게스트분들이 왜 여기 나오면 더 마음 편안하게 갈수록 더 좋아지는지를 제가 몸소 겪었잖아요. 이거는 제 실력이라기보단 김국진 효과다. 스코어만 보면 오늘이 제 라이프 베스트거든요. 라벤데. 돌이켜봤더니 제 인생의 라이프 베스트는 김국진 형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너무 감동인데 저는 골프에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렇게 국진 형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 컨디션에서 하는 스코어는 진짜 제게 또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제가 쉽게 흥분하고 약간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인데 골프를 6년 동안 치면서 그거 하나는 조금 배우지 않았나 오늘 잘 쳤다고 순간 기뻐하지만 그 기쁨에 좀 취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스스로를 약간 자제시키는 캄다운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차분함이지 속으로는 엄청 막 아까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뭐야 치빙 버디 나왔을 때 그리고 제가 카메라 앞에서 18홀을 친 게 처음이잖아요. 첫 카메라 앞에서의 18홀에서 그 치빙 버디를 넣었다. 이거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버디샷, 그 치빙 버디는 뭐 워낙 강렬해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제가 한 5살 때 이후로 처음으로 누가 양말을 시켜줬다. 형님이 양말을 이렇게 다 잡아주셔가지고 너무 따뜻했어요. 네, 뭐 덕분에 최고의 휴가가 된 것 같고 일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국진이 형님과의 시간을 제가 워낙 좀 좋아해서 다행인 건 처음에 이제 걱정했었던 혹시나 제가 너무 못 쳐가지고 실망드리거나 아니면 막 제작진분들 오늘
되게 더웠잖아요. 아까 여쭤봤더니 지금까지 게스트분들 나오셔서 친 날 중에 제일 더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더운 날 제가 플레이까지 막 그렇게 해버리면 다들 짜증나셨을 텐데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뭐 오늘 대만족이다. 그러니까 저는 국진이 형님께서 이 채널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형님께서 뭔가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농담이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많은 골프인들에게 힐링이 되는 이 방송이 오래오래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국진이 형님 영상을 이 날을 준비하면서 다 봤지만 임진환 프로님과 두 분이 대화 나누시는 그 모습이 참 좋았거든요. 임진환 프로께서 많이 혼자 레슨을 하실 때도 말씀하시는 게 김국진 씨의 루틴을 따라해봐라. 그걸 많이 권하세요. 그래서 저는 국진이 형 루틴을 참 많이 연습할 때 따라하고 말하면서 쳐보고 그랬어? 하면서 한번 이렇게 딱 쳐보고 이런 걸 해보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국진이 형님과 비슷한 느낌의 루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딱 이제 스윙만 봐도 혹시 거침없는 골프 보시냐고 하는 날이 올 것 같아가지고 번창하시기를 멀리서 늘 응원하겠습니다.